도망치듯 산을 오르는 한 남자. 그 뒤를 쫓는 건 바로 아내와 어머니입니다. 여보! 애비야! 뭐!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던 바로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의 자살을 막기 위해 뒤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애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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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애비는 어쩌면 죽겠다는 거냐, 이놈아? 이놈아, 일 부려먹지 마라. 여보, 그깟 장사 좀 안 되면 어때?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그렇다고 가족들을 놔두고 죽어? 내가 장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 죽어. 죽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죽긴 왜 죽어? 남편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불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 달 뒤 경희 씨의 남편 최호식 씨는 결국 자신의 예언대로 세상을 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찾아온 또 하나의 비극.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우리 아들 어디 있어? 낚시하는 중에 공유에 휘둘려간 것 같아. 이거 구하려고 물에 휘둘려. 이게 뭐야? 어떻게 해도 몰라. 우리 아들 어떡해. 연달아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남겨진 시어머니와 며느리. 2년 뒤. 이놈 고마워. 네가 아무리 남자에 미쳤기로 하니. 그래, 자식 결제 죽이고 그 돈으로 딴 놈의 행사이라고 살아.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세요. 그죠?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머니. 이놈이 깐미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주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 그죠? 6개월 사이에 잇따라 일어난 두 남자의 죽음. 과연 이 가족의 비극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아버지와 아들이 운명을 달리한 지 2년째 되는 길입니다. 니들 좋아하는 식혜다. 그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아픔을 견뎌온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데 왜 그래? 잠깐만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낀 며느리 경희 씨. 예, 애미야. 아, 너 혼자 장사한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 경희 씨의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요? 다음날 불안을 떨치지 못한 시어머니 순애 씨가 며느리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굳게 잠겨 있는 가게 문. 내가 이 시간에 가게인데 어디 간 거야? 전화조차 받지 않는 며느리. 시어머니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혜미야, 집에 있니? 며느리는 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뭐냐? 아들과 손자에 이어 이번엔 며느리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걸까요? 자정이 넘도록 며느리를 찾아 헤맸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경희 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혜미야, 대체 어딜 간 거야? 너한테까지 뭔 일 생기면 난 못 산다. 낙심하고 있던 바로 그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바로 며느리 경희 씨였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누군가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며느리. 평소와 다른 화려한 차림새. 며느리는 대체 누구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혜미야. 혜미야. 너 술 마셨냐?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 있어가지고 마셨어요. 친구? 친구 누구? 어떤 친구길래 이 시간까지 술을 마셔? 하루 엊그제 남편 제사 지낸 애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연지 만나가지고요. 너 여기 내려준 사람 누구야? 오늘 보셨어요? 석연치 않은 며느리의 태도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게에 있는 틈을 타 며느리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살림도 넉넉치 않은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사치품들을 갖게 된 걸까? 이게 다 엄청난가 이게? 어? 더욱 의심스러운 건 새로 산 듯한 남자의 옷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지난 편이랑 자식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벌써? 더 이상 가족 중에 남자는 없는데 며느리는 왜 남자 옷을 구입한 것일까? 잠시 후 옷장 속에서 의문의 서류 하나를 발견한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이토록 경악하게 만든 그 서류는 대체 무엇일까?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이 사나이 못된. 정말 기어먹게. 2년간 의지하며 살아온 며느리에게 폭언까지 퍼부으며 경찰서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어? 아니 저기요. 아, 왜들 그러세요? 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너 이 어서 반대로 말 못해? 남편이랑 자식까지 어떻게 뻔뻔하게 하늘 아래 낮잠을 들고 살아? 뭐라고요? 어머니 너 만나셨어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죽여요? 어머니 아범하고 인규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2년 전 호식 씨가 자살 시도를 하던 날. 여보 안돼. 아, 갈 거면 같이 가. 당신 혼자 못 죽어. 여보 장사지만 안 되면 어때?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그렇다고 가족들을 놔두고 죽어? 내가 장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 죽어. 죽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죽긴 왜 죽어? 나 가난해.
가나? 성질에 갑작스럽게 간암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졌던 남편. 바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날 살아 있어봐야 병원비만 들어간다고. 여보, 간암도 치료받으면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비 구할 테니까. 여보 그냥 진정해. 어 여보. 가까스로 남편의 마음을 돌린 아내 경희 씨. 그 후 남편은 공기 좋은 곳에서 아내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병세가 악화된 남편은 결국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아버지의 친구와 낚시를 하러 갔다는 아들 최인규 씨. 하지만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구 없어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진정 좀 하세요. 내가 부활하지 하려고 했는데 가자. 신발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우리 아들 어떡해? 병과 사고로 죽은 두 사람.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는 걸까요? 그래도 나 혼자 장사해가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머니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 발버둥을 쳐? 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집에서 발견한 서류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이 나오나 보자고. 그것은 바로 죽은 아들과 손자의 생명보험 서류. 두 사람의 사망 보험금으로 총 8억이 며느리 박형희 씨에게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응? 수술만 하면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죽습니까? 예? 얘가 뭔 짓을 한 게 틀림없다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근거로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일까요? 최호식 씨 사망 당시 뒤늦게 소식을 들은 어머니 순애 씨는 아들의 인종은 물론 시신조차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하필 지방에 가 있었는데 이제 도착해 보니까 이미 화장을 다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네가 그랬지. 네가 원래 보살핌으로 그 죽인 거지, 그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면 그 말은 보험금이 다 어디 갔어? 뭐? 제가요, 어머니 속상해하실까봐 끝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어머니는 아범이 지금 빚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말로!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저까지 어떻게 되는 걸 봐야지 속 시원하시겠어요! 상반된 고부간의 주장.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시어머니의 의혹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경찰. 저기 며느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아드님이랑 손자분이 든 보험은 본인들이 직접 가입한 거고 보험료도 본인들 통장에서 다 빠져나갔고요. 이거 며느님이 몰래 따로 가입한 게 아닌데요? 예상과 달리 며느리의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지나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야, 미안하다.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저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걱정하지 않아요. 예, 애미야! 애미야! 다음날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를 다시 찾아온 시어머니 순애 씨. 그런데 며느리 경희 씨가 한창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또다시 가게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의혹. 며느리가 간 곳은 꽤 멀리 떨어진 동네의 한 카페였습니다. 잠시 후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 며느리 경희 씨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남자. 그는 바로 죽은 남편의 절친한 고향 친구이자 손자가 급류사고로 실종될 당시 함께 낚시를 갔던 고민수 씨였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두 사람을 계속 미행하는 시어머니. 이들이 들어간 곳은 뜻밖에도 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며느리와 고민수 씨. 두 사람 사이엔 어린 딸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고래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늦둥이가 그렇게 이쁘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아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아, 시원하다. 벚꽃새끼 보험사에 왜 갔다 왔어? 혹시 걸린 거 아니지? 아, 아니야. 나도 심장이 철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괜찮아. 허기야, 뭐 인규 아버지랑 인규랑 그렇게 철저하게 깐족같이 속였는데 뭐 누가 알겠어. 자, 어머니도 아직 모르시지? 절대 몰라. 노인네가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노인네라고. 의심은 많아가지고. 보험금을 노린 두 사람이 순애 씨의 아들과 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그 내연남을 향해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해내던 시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대체 순애 씨는 무엇을 보고 이토록 놀란 걸까요? 불륜에 빠져 남편과 자식까지 죽게 만든 며느리를 벌하려는 시어머니. 그런데 뭔가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순애 씨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은 바로 아들과 손자였습니다. 분명히 2년 전 사망해 제사까지 지내준 두 사람. 엄마, 할머니. 어머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과 손자가
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사업 실패로 빚을 진 데다 가남 선고까지 받은 최호식 씨. 그는 치료비조차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살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나 가남이야. 가남? 남편을 살리고 싶었던 아내가 떠올린 기막힌 생각. 우리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망보험금 받자고. 사망보험금? 그래. 당신 죽은 다음에 받으면 뭐해. 당신 죽었다고 치고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당신 치료비 쓰고 그리고 우리 가게 빚진 거 갚고 2억씩이나 돼. 아유,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거 줄 걸 그랬대. 근데 도대체 어떻게 좋은 척하지? 부부는 허위 사망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한 부부. 사망보험금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은 최호식 씨. 하지만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아들을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까지 끌어들여 완전 범죄를 꿈꾼 최호 씨. 박경희 부부. 남편의 친구와 아들은 일부러 비오는 날을 골라 낚시를 갔고 아들 인규 씨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처럼 현장을 위장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여기 다리 밑인데요. 네. 아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서류상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죽었다 되살아난 부자는 범행을 공모한 이들과 함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끔찍히 사랑한 어머니 덕에 탈로나버린 황당한 보험 사기. 형사님, 용서해 주세요. 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빌게요. 네? 저기 우리 아들 이렇게 나쁜 애가 아닙니다. 효자예요. 예? 결국 이들은 온 가족이 범죄자가 되는 또 다른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